네, 간밤 뉴욕 증시는 이번 주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돌면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0.52%, S&P 지수는 1.12% 하락한 가운데 나스닥은 2.26% 떨어지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증권 강남 금융센터 서령용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령용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해성 DS입니다.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공급 부족 속에서도 차량용 리드 프레임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올해도 실적은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차량 전자화나 자율주행 확대로 중장기적으로 수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거기에 최근에 구리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원가 하락으로 스프레드가 확대되면서 2분기와 3분기 실적까지도 더욱더 플러스 마진율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패키지 기판에서의 공급 우려가 있었던 부분으로 시총은 다시 이제 1조 아래로 내려와 있는데 반도체 기판 쪽도 아직 피크아웃을 반영하기 이른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분기에 5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저평가하고 실적 모멘텀을 기대해볼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매수가는 전일 종가 근처였던 6만 원, 목표가 7만 원, 손절가 5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드프레임 수출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해성 DS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어려운 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전일 뭐 미국시장의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국내도 뭐 좀 약세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환율 같은 경우가 1110원을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좀 최근에 빈집이었던 수급적으로 공백이 있었던 엔터나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모멘텀이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가 예상이 된다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외국인의 매도로부터 자유로운 종목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